남북한 핵소재 300억 드라마 프로메테우스 제작 공식. 남북한 핵을 소재로 벌어지는 화려한 액션과 함께 그려질 첩보 액션 드라마 프로메테우스 불의 전쟁이 제작된다. 프로메테우스는 KBS 책임 프로듀서이자 아이리스 준호 공주의 남자 등 대기 획을 히트시킨 최지영 PD와 한류 컨텐츠 제작의 미다스로 불리며 공주의 남자 등을 제작한 정승우 대표가 의기투합해 남북한 핵을 소재로 1년 넘게 기획한 작품이다. 제작사 제1메디어그룹에 따르면 이번 작품은 북핵과 장거리 미사일의 실체를 알고 있는 북한 최고의 과학자들이 제3국에서 실종되면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각국의 첩보원들이 이들을 선점하기 위해 급파되고 대한민국에서는 국정원 정예 요원 최은서와 탈북자 출신의 박훈이 한 팀을 이루어 추적을 시작한다. 타국의 첩보원들과 각축을 벌이던 그들 앞에 의문의 천지소녀 송채율이 나타나며 세 사람의 운명은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는 핵을 소재로 한 첩보 액션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남북한 소재는 세계적인 관심사다. 그런 현 정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프로메테우스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선 판매도 협의 중에 있다. 그런 만큼 세계 시장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좋은 작품을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로메테우스는 해외 5개국 로케 촬영을 시작으로 300억 원의 제작비를 투입해 국내 최고의 배우는 물론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가세할 2018년 최고의 블록버스터 드라마로 올 하반기 캐스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촬영에 들어간다.